오늘은 오프닝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트레이닝복을 입고 런웨이를 거는 것인가, 마트에 가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런 오프닝은 없었다. 저는 극한 리포터 장혜진이에요. 2019년 새로운 트렌드, 바로 뉴복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션 리더인 제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고 패션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아마 복고도 즐기면서 제 의상에 힌트가 좀 있어요.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저를 열심히 굴리겠다는 얘기겠죠? 어디로 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복고걸이 돌아왔다. 복고의 귀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주의 쇼핑 1번지 칠성로. 요즘 이곳에 아주 핫하다는 곳이 있다는데요. 와! 오, 이런 분위기였어. 왠지 춤춰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쇼핑거리에 이런 곳이 있을 줄 상상도 못하셨죠? 잠시만요, 여기 언니! 여기 언니! 아, 네. 오늘 저희의 패션 컨셉이 너무 잘 맞아. 아니, 이거 좀 특이한데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음악도 신나고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는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아, 저희가 여기가 제주도 최초로 생긴 실내 링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옛날에는 롤러가 청년들만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저희는 옛날 롤러장을 현대식으로 리메이크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입니다. 80년대 탄생한 롤러장은 젊은 청춘 남녀들의 만남의 장이자 대표적인 놀이문화 공간이었는데요. 별난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쌩쌩 달릴 수 있는 롤러장.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도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들게 하는 게 바로 롤러의 매력입니다. 오늘 제대로 옷도 갖춰 입었겠다. 저도 롤러에 도전해봤는데요. 롤러 입문자는 어른이고 아이고 이 초보자 코스에서 먼저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저 어딨냐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심정으로 해봤는데 마음과는 달리 몸이 안 따라줍니다. 이렇게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밖에가 미세먼지 때문에 좀 나가서 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오게 된 거예요. 인라인 스케이트와는 달리 4개의 바퀴가 달려있어 몇 시간만 연습하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롤러만의 장점인데요.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 대신 몸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 아이들 운동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옛날에 그 어릴 때 추억 그리고 뭐 신체 운동 뭐 하체라든지 모든 운동이 다 몸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고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 여러모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균형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재밌는 게 많지만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도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캐릭터 복장을 한 엄마와 딸도 눈에 띄었는데요. 부모들도 그 옛날에 따뜻하고 좋았던 감성을 일깨우며 아날로그 감성에 빠져듭니다. 엄마가 더 롤러를 즐기는 것 같죠? 아이고, 노란색 요 캐릭터 옷을 다 입고 등장을 하셨는데 자주 오시나 봐요. 거즘 살죠. 이렇게 온 가족이 와서 이렇게 즐기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애들이가 같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만날 거예요. 조카들도 많이 생기고 애들이 더 좋아해요, 지금은. 한동안 잊혀졌던 추억의 롤러장을 나와 향한 곳은 입구를 보니 짐작하세요. 내려가는 계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와, 여기는 뭐 컬러풀하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혹 딱 봐도 뭔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뭔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뭐냐는 거.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여기는 클럽인가 볼링장인가. 이제까지 이런 볼링장은 없었다. 바로 요즘 복고 열풍으로 인기몰이 중인 락 볼링장입니다. 음악에 맞춰 가볍게 춤도 추고 볼링을 치면서 맥주 한 잔도 즐길 수 있는 락 볼링장. 요즘 대세예요. 여기 들어가니까 마치 클럽에 온 것 같이 왠지 흥이 나는데 볼링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네. 여기
어떤 곳인가요?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락 볼링장이고요. 이제 락 볼링장에서 볼링도 치고 맥주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락 볼링 팝입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 신세대 취향 저격의 락 볼링장이 제주 시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요. 20, 3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가족 단위까지 손님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의 단합 대회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네요. 그냥 볼링장과는 다른 락 볼링장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더 신나게 칠 수 있는 거로 그냥 그런 애들이랑 막 늦게 시간은 늦어도 그래도 더 재밌게 치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오는 거 더 좋은 것 같아요.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이곳 대표는 평범한 볼링장이 아닌 스포츠가 가능한 복합 놀이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데요. 저게 그래비티 백화라고 하는데요. 그 작가님 레오다브 작가님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 한 30m 되는 벽면 전체를 도시의 정글이라는 컨셉으로 그래피티 벽화를 그렸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작품 활동 중인 레오다브라는 젊은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들이 볼링장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90년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볼링. 2000년대 들어 사양길을 걷는 듯했지만 젊은 세대들의 감성에 맞춘 볼링펍으로 변신하면서 문화공간으로 떠올랐는데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 딱 맞는 것 같죠? 때로는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볼링장이 한껏 무르익어갑니다. 여기 혼자 오셨어요? 네. 아, 그럼 저랑 한 게임 주실래요? 아, 좋아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흔쾌히 게임 한 판 하며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락 볼링장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날도 풀리고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이 힘든 요즘 같은 때 실내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즐기면서 이 봄을 에너지 넘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볼링을 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 좀 신나는 음악과 같이 볼링을 치는 게 좀 재미있고 좀 뭔가 좀 신나게 칠 수 있어서 좋아요. 오, 방금 난 흥을 봤어. 계속 꺾기가 나오는데. 아니, 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볼링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둘 다요. 맞아, 둘 다 놓칠 수 없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상의 스트레스 락볼링장에서 풀어보세요.